즐거운 토요일 생방송 음악 캠프 스타 청백 대결의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멋진 남자 차승원, 멋진 여자 황소정.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수영입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을 두 배로 즐겁게. 네, 생방송 음악 캠프 오늘은 스타 청백 대결로 꾸며드립니다. 네. 가요계의 스타들이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노래 대결을 벌일 텐데요. 네. 일단 스타들을 소개해 주시죠. 예. 네, 먼저 청팀입니다. 논스톱 최창민 씨, 홍경민 씨, SES 박지윤 씨. 네, 이에 맞서는 백팀입니다. G.O.D. 코요테 원타임 쿨 김정민씨 잭스키스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청팀에는 4집 앨범으로 컴백 준비하시는 구본송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스타 청백 대결은요 여러분들의 ARS 참여로 우승팀과 MVP가 결정이 됩니다. 네. 아,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기례전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청팀입니다. 11명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그룹 논스톱 무마천지. 준호빠는 신인그룹 G.O.D의 무대입니다. 어머님께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도 단우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 시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 못했건 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지켜주신 가정의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지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는데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려 서긴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냈어. 잠을 수 없어서 홀로 날아간 내 주먹에 벤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끌려오시어 아니 또 끌려오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 미쳤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미쳤어. 우리 어머니가 미쳤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를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둘이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 이름에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생을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나줄 모르고 사람들의 기다림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가서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괜찮았어 다시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네, 방금 전에 1회전을 마쳤습니다. 네. 청팀 모두 막상막합니다. 그렇죠? 정말 팽팽한 접전인데요. 그럼 여기서 청팀 주장의 각오를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S 여러분들 각오 한마디 네.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청팀은요 네.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팀은 자신 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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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오가 대단합니다. 청팀 청팀 응원 구호 준비하셨다면서요. 준비하셨어요? 네. 여러분, 예. 예. 준비 시작. 잠깐만요. 여러분 다 쓰시고요. 자, 준비.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정말 두 팀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대회를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청팀, 요즘 인기가 한참 짱인 최창민 씨의 무대입니다. 네. 자.
제2라운드는 댄스 앤 댄스 순정을 맞춰 노래하는 신인 그룹 코요떼가 나갑니다. 순정 H.O.T의 콘서트 현장 잘 가봤습니다. 네, 예. 이제 3회전입니다. 청팀은 분위기 있는 발라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경민 씨의 내 네, 남은 사랑을 위해. 이미 알고 있지만 어차피 널 볼 수 없어서 널 모른 척하는 날이 나의 곁에 누군가 사랑인 척 있으면 이제 널 다 잊은 줄 알고 나 다시는 찾지 않을 텐데 아직도 혼자인 나를 보면서
네, 다음은 백팀 힙합 4인방 원타임의 무대입니다. 원타임. 감사합니다. 생방송 음악 캠프 인기 가수들의 열창으로 꾸며드리는 스타 청백 대결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말 응원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팀을 응원하고 계십니까? ARS로 여러분들이 직접 우승팀과 MVP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4회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팀은 멋진 드럼 소리와 함께 우리 곁에 돌아온 9번승 씨의 컴백 무대입니다. 네. 나이스가이 9번승 미워도 다시 한번. 나를 봐 내 곁엔 오직 한 사람 너는 내 사랑
캠프 유쾌한 그룹 꿀의 무대입니다. 비주얼이 나의 친구를 사랑하고만 있었어. 제발 한 번만 날 살려주세요. 이런 날 정말로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여기인지 내가 무슨 알고 있는지 나의 여친을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나타나 한번 심판을 냈다. 추우시다고요? 따뜻한 사랑과 캠프 차트가 함께한다면 추위쯤은 문제 없어요. 사랑이 넘치는 1월 날씨 쭉 캠프 차트 함께 보시죠. 애매한 몸매, 펌프한 목소리, 이소연의 작별이 이번 주 10위. 사랑의 깜찍이가 아빠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빠 파이팅. 귀여운 하스밴드의 오락실이 9위. 미안해 뭐가? 널 미워해. 왜? 너무 사랑해. 경쾌한 락 사운드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돋보이는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이번 주 8위. 누군가 소중한 사랑을 만들어보세요. 블루엔젤 박지윤의 소중한 사랑 이번 주 7위. 겨울 멋쟁이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노래를 듣는다. 잭스키스가 전하는 사랑의 발라드 너를 보내며 이번 주 6위. 춤의 황제 박진영이 보내는 정열의 메시지 키에스미가 이번 주 5위. 우리의 사랑이 끝이라면 엑스지. 이번 주 4위 터보의 S. 눈처럼 맑은 영혼과 눈처럼 깨끗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이 이번 주 3위. 세수를 할 때도
춤을 출 때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원타임의 원타임이에요. 이번 주 1위 음악캠프와 함께하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SES의 Dreams Come True가 이번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진정한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음악캠프와 함께랍니다. 안녕! 네, 잭스키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생방송 음악캠프 스타 청백 대결 먼저 청팀 우승의 꿈을 실현된다 SES의 무대입니다. Dreams Come True. 네, 백팀의 무대입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에 울려 퍼지는 김경희 씨의 파워 발라드 Yesterday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내 곁을 떠나가죠.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그대의 두 눈에 흐른 눈물은 볼 순 없어. 더 이상 부담 질 수 없는 거야. 이해해 그대 나에게 이별을 말하기가
괜찮아 지난날처럼 만날 수가 없어도 김정민 씨 감사합니다. 네. 아, 생방송 음악 캠프 이렇게 잡지가 나왔습니다. 네, 어디로 가면 되죠? 네, 잡지 전국 매장과 수빈 메이커 코디 학원에 가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생방송 음악 캠프 스타 청백 대결. 아쉽게도 마지막 회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지윤 씨와 잭스키스의 대결인데요. 먼저 청팀 승리의 여신 박지윤 씨의 무대입니다. 소중한 사랑. 아니면 이
마지막 주제는 순정고를 울려라. 잭스키스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스페셜 무대입니다. 너를 보내면. 마감합니다. 네, 생방송 음악 캠프 스타 청백 대결 어느 팀이 우승을 했는지 집계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팀은 네, 과연 어느 팀일까요? 청팀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팀 어디 계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침대가요. 이렇게 대결하게 돼서 너무 재밌고 기뻤고요. 또 상을 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청팀 화이팅! 네.
자, 청팀이 우승을 했죠? 네. 자, 그러면 어느 분이 오늘의 MVP를 차지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MVP는 자, 누굴까요? 네. SS로 결정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늘 너무너무 기쁜 날인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청팀과 또 SS가 청팀에 속해 네,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겠습니다. 예, 청팀과 SS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황세혁 네. 씨, 오늘은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너무나 아쉽게도 오늘이 음악 캠프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청소년 여러분들이 예.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건 바로 1, 2부로 나뉘어 방송되는 가족 캠프 제1부 뮤직 스테이션인데요. 토요일 네. 저녁 지금보다 1시간 뒤인 6시부터 네. 7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가 될 것입니다. 네, 이곳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가족 캠프 제1부 뮤직 스테이션에서는 잠시 활동을 중단하는 잭스키스의 고별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많은 많이, 기대 바랍니다. 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네, SES의 앵콜곡을 들으시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